신명기 27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이고요. 마지막이 26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has a sexual relations with any animal.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우리 개들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합니다. 좀 개를 그렇다고 그런 sexual with animal 하게 되면은 relationship with animal 하고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짐승과 섹스를 하게 되는 사람은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sleeps with his sister, the daughter of his father, or the daughter of his mother.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절대로 그런 그 아들이 그런 딸을 자매를 섹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아버지의 딸, 엄마의 딸 만약에 재결합했을 경우에 저쪽의 딸과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있게 된다면은 그런 것은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sleeps with his mother-in-law.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So, 또 장모, mother-in-law, 자기 와이프의 엄마가 되겠지요. 그 장모와 동침하는 것은 큰일 나는 짓입니다. 아주 그런 것은 나쁜 짓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고 또한 그 남자에게는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 남자, 그 남편하고만 그리고 와이프하고만 그렇게 섹슈얼 릴레이션십은 갖게 된 것이지요. 절대로 다른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kills his neighbor secretly.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Cursed is the,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the man who kills his neighbors, 그 이웃을 secretly,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리에 그 암살이라고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자는 who kills his neighbor secretly, 죽인 자는 저주를 받게 된, 죽임을 받게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사람을 살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닭 같은 것도 잡는 것도 저는 피쉬 물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깨름직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예, 손질해서 파는 것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살아있는 그 어떤 것이나 어떤 것도 칼로 이렇게 살생 같은 거는 칼도 잴 수 있으면은 안 만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개미라도 살생하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살생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accepts a bribe to kill an innocent person.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그 뇌물을 받고 bribe to kill an innocent people.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뇌물을 그
죽이라고 하고서는 뇌물을 받는다면은 뇌물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었으면 그리고 아멘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죽인다거나 그리고 뇌물을 받고서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does not uphold the words of this law by carrying them out.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해서 입으로 따라한다고 해서만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은 행함이 있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죽은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공정하게 고아나 과부나 그 이방인이라도 외국인에게 불공정하게 그거를 재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암살하라 이웃을 암살하게 되면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고 자매와 동침하고 그런 일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것도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짓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항상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항상 정도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거는 그릇된 길이라는 것을 이건 여기에서 바르게 깨우쳐 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27장에서는 이렇게 디트로노미에서 참으로 신명기 하나님의 귀한 계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우리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이요 계명임을 명심하고 이 귀한 말씀 명심하고 꼭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